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 당연한 듯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삶을 살지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이 귀한 시간을 무엇에 낭비하지 않을지 생각하게 하소서. 소중한 하루를 헛된 소리와 뜬구름 잡는 소문에 낭비하지 말게 하소서. 나와 상관없는 많은 잡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의 난리에 흔들려 하나님을 잊고 살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논쟁에 휘말려 허송세월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내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하면 보람찰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소서. 오늘 내가 어떤 일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소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을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때문에 세상 헛된 속임수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